네, 여러분 232번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232번 1번부터 볼게요. 옳지 않는 거 찾는 거네요.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체조생활이 아니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체조생활. 그 수식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단순한 체조생활이 아니라,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단순한 체조생활이 아니라, 혹은 경제적인 의미에서만의 체조생활이 아니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2번이 중요한데, 부양의무자란, 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일촌의 직계 혈족만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 뒷부분이 틀린 거죠. 뒷부분이. 자, 수급권자의 일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일촌의 직계 혈족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직계 존비속. 존속도 되고, 비속도 되고. 그러니까 부모도 되고, 자식도 되고. 부모, 자식이 일촌인 건 아시죠? 자, 근데, 자, 배우자가 있는 이유는, 존속에 해당하는 거예요? 비속에 해당하는 거예요? 당연히 비속에 해당하는 거죠. 비속. 그러니까 며느리나 사위도 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사망한 일촌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이렇게 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며느리가 남았는데 남편이 죽은 상태야. 그러면은 제외된다. 관계가, 어떻게 보면 일촌의 직계 혈족 때문에 그 배우자까지도 부양 의무자라고 봤는데, 아직까지 가족주의가 좀 남아있는 거죠. 봤는데,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것까지 같이 챙겨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 생계급여. 생계급여의 최저 보장 수준은 원칙적으로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해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충성의 원리 써주세요. 보충성의 원리. 그런 게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을 보고, 그러니까 생계급여가 얼마였는지, 생계급여가 최저생계비라든가 중위소득의 50%에 부합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과 합쳐서 보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병역법에 따라 만약에 특히 이제 비속의 경우에, 비속일 경우겠죠? 100%. 비속일 경우에, 자, 비속일 경우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소집되었으면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할래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 기초생활보장법을 봤을 때 앞에 기초생활보장법을 봤을 때 여러분, 자, 잠깐만요. 기초생활보장법을 봤을 때 그 정의에, 정의 있잖아요. 정의. 예. 목적은 뭐 당연하고, 그 정의에 해당하는 게 2조예요. 2조. 2조에 수급권자란, 수급자란, 수급품이란, 보장기관이란, 부양의무자란, 뭐 이런 뭐뭐란, 뭐 최저생계비란, 그 다음에 소득인정액이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웬만하면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특히 수급권자의 개념, 그 다음에 수급자, 수급권자, 수급자 구별 가능하시죠, 여러분? 수급권자는
자격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실제 급여를 받는 사람은 수급권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수급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급자. 그 다음에 1번 수급권자, 수급자.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 그 다음에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뭐 이 정도의 개념은 그 법에 명시된 대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기초생활보장법은. 자, 그리고 233번 보겠습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자,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2번. 지역자활센터.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6조에 있는데요. 16조에 있는데, 이 지역자활센터 또는 그 위에 15조에는 광역자활센터도 있어요. 광역자활센터. 그래서 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번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그 다음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아동일시 보호시설은 아동복지법에 있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지역자활센터를 좀 더 보셔야 돼요.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규정이. 자, 지역자활센터는, 자, 수급자 및 차상위. 수급자 다음이 차상, 수급자 다음을 차상위라고 하는 거예요. 수급자 다음에, 수급자 및 차상위에, 차상위자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 대상이 어디까지라고요? 차상위까지. 자활의 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까지다. 요거 좀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로 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에. 사회복지법인.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한데. 사회적 협동조합. 자, 협동조합 중에서도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협동조합을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사회적 기업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 조직의 운영 방식이 협동조합 방식이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는 건데 사회복지법인 혹은 사회적 협동조합에 신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자활복지센터가 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군데 사회복지법인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역자활센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자활센터의 목적하고 지역자활센터가 될 수 있는 기관하고 두 개 꼭 챙겨두세요. 자, 제 16조를 한번 읽어드리면,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자, 등의 비영리법인, 그래서 요거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사회적 협동조합을 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서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자, 됐고 그 다음에 234번 가겠습니다. 자, 현재 수급자 선정을 할 때 우리나라는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중위소득을 활용한다. 자, 뭐를 활용한다? 중위소득을 활용한다. 자, 중위소득을 활용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급여가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생계급여. 그 다음에 의료급여. 주거. 그 다음에 교육. 자. 그런데, 자, 요 순으로 여러분 외워두셔야 됩니다. 생애 주교. 생애 주교. 주교사. 주교사 아니야? 주교사? 나 자꾸 한국사 얘기해서 그러는데. 주교사. 뭐 들어봤어? 자, 정조가. 어디에요? 아버지 묘를 어디다 드려요? 수원에 짓죠. 그걸 현릉원이라고 하지 않나? 그 현릉원을, 아버지 묘를 수원 쪽으로, 그래서 화성이라는 계획도시를 만들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는 일산하고 저기 어디야, 분당이 아니라, 저기 수원이야, 화성. 자, 화성을 만들어서 거기다 막 그 논밭도 만들고, 완전히 그냥 계획도시를 만들어버려요, 정조가. 근데 정조가 이게 이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거기 이제 사업 책임자가 이제 정약용 아니겠습니까? 정약용. 정약용이 그래서 그 뭐야 무거운 거 드는 거 있잖아. 거중기 같은 것도 개발하고 그러잖아. 화성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정조가 얼마나 정약용이 예뻤겠어. 근데 정약용이 뭐까지는 게 가야 되잖아. 일단 가야 되는데 여러분 경복궁 그 광화문에서 서울에서 한양에서 수원을 가려면 한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 건너야 되는데 왕이 내려서 배 타고 가게 이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 정조는 이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거고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생각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보여줘야 돼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사도세자고 그리고 나는 사도세자의 묘를 짓고 거기다 계획도시 만든다. 이걸로 이제 보여줘. 이게 정치 행위야. 그 정조에게는. 근데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정약용한테 고민을 얘기했더니 정약용이 배다리를 만들어 버렸죠. 그걸 주교라고 합니다. 주교. 이게 배주자고 이건 배주자 아니지. 이거는 거주할 주자지. 근데 그래서 주교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일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생애 주교. 그러니까 생애 배달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왜 순서를 외우셔야 되냐면 내가 이런 쓸데없는 얘기까지 하면서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지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하는 거는 이게 퍼센트가 순서대로야.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외워야 돼. 중위소득의 30%. 중위소득 이게 중위소득의 30%가 생계급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생계급여는 직접적으로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다 급여이기 때문에 돈이 나가긴 하지만, 자, 생계급여가 가장 이 비중이 크죠? 기초생활수급비를 우리가 생계급여라고 하는 거니까, 그치? 이게 비중이 제일 큰 거니까, 이거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그래서 요 순서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그러니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또 급여마다 퍼센트가 좀 다르니까 퍼센트까지 정리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번.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중요한 말이죠, 이것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은 굉장히 작은데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생계급여 줄 필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정한다. 소득인정액이니까 소득으로 환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득 그 자체의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한다.
맞는 거죠. 3번, 급여의 기준은 급여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선정 기준 적용된다? 그렇지 않죠. 다르죠. 자, 순서대로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그 다음에 교육급여는 50%. 그 기준이 다 다릅니다. 정답은 3번이 틀린 거고요. 4번, 생계급여의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말은 희망하는 경우예요. 희망하는 경우, 기본적인 탈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경우에 보장시설이나 아니면 타인의 가정에 위탁해서 실시할 수 있다. 여기까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235번 가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또 자활급여라는 것도 있는데요.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 향상 및 기능 습득,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 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맞고요. 2번,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시설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드는 비용은 당연히 보장기관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활사업에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제공,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등이 해당되나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한 공공근로사업은 제외된다라고 했는데 공공근로사업도 포함되죠. 실질적으로 자활사업에서 사람들이 자활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그 지역자활센터에서 뭐 자활기업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모여서 물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니면 공공근로예요. 공공근로라고 하는 것은 뭐 나뭇잎 줍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공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관리는 이제 뭐 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제외된다가 틀렸습니다. 자활사업의 핵심이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보다도 사실은 공공근로사업이 핵심이에요. 처음에 자활사업에는 공공근로사업이 대부분을 이뤘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셔야 되고, 4번, 기초죠? 시장군수구청장 챙겨주셔야 되고, 시군구.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생계급여의 조건이 자활근로인 조건부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을 할 건데, 다른 사람을 먼저 채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조건부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된다. 여기서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수급자인데 자활을 하면 돈을 줄게 하는 수급자, 그 조건으로 조건이 붙은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야죠. 왜냐하면 조건부 수급자를 선정한 이유가 뭔가를 시키기 위해서, 근로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 생각해서 뭔가를 시키기 위해서니까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건 맞는 거고,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36번 가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주제입니다. 먼저 볼게요. 긴급복지사업법은, 자, 긴급복지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자, 긴급한 거야. 긴급한 거니까 빨리 불을 꺼야지. 네.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것이 맞았는지, 예,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의 처리는 뭘 얘기하겠어요? 자산조사를 의미하는 거야, 자산조사. 그래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조사는, 자, 긴급 지원을 한 다음에 나중에 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것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에요. 자, 기억번 보세요. 긴급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한 후, 틀렸습니다. 먼저 지원을 하고 나중에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번 틀렸어요. 니은번,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돼요. 그러면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거고요. 디귿번,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금 보호를 받거나 구호를 받고 있으면, 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지원의 취지에 어긋나요. 긴급지원은 그 사람이 지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을 하는 취지인데 다른 데서 이미 받고 있어요. 비슷한 것을.
비슷한 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긴급지원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리 1번, 긴급지원 대상자의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친족 그 밖에 관계인도 긴급지원 요청 가능자다. 요청권을 갖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37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시행되었다. 맞아요. 기초연금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이라고 옛날에 불렀거나 아니면 기초를 떼고 노령연금이라고 많이 불렀었는데 이제는 기초연금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 다음에 3번. 기초연금수급자의 선정기준은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사람이죠. 근데 하위 8%, 80이 아니라 하위 70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2번이 틀렸네요. 하위 70%다. 3번.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18세, 60세 미만 맞고요. 그다음에 별정 우체국 등 직원 등 특수직 연금 대상자는 제외합니다. 국민연금에. 예. 자, 여기서 얘기하는 특수직 연금 대상자는 예.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공무원연금법이라든가 군인연금법이라든가 사립학교 교원 그다음에 별정 우체국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맞는 말이고요. 4번, 국민연금은 노령장애 사망에 대해서 연금급여가 지급되고 은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서 예, 뭐 맞는 말이고요. 자, 238번, 장애인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모든 장애인은 틀렸습니다. 자, 모든 장애인은. 자, 뭐라고 해야 되냐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모든 장애인 아니에요. 장애인 중에서도 여러분 소득이 되게 많은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장애인이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금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18세 이상의 장애인들 중에서 현재 중증장애 생활이 어려운 상태다. 생활이 어려운 상태는 뭘로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이제 앞에서 봤던, 자,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따진다는 거야? 연령과 소득을 따진다는 거죠. 18세 이하는, 자, 어느 정도 부모의 책임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급여 선정 기준으로서 연령 기준은 활용되지만 소득 기준은 활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둘 다 봅니다. 연령과 소득. 3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년 연간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야 된다. 정답이고요. 여러분들은 뭘 챙겨줘야 되겠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을 챙겨주셔야 돼요. 이거를 시군구청장 뭐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이다. 장애인 연금은. 자, 4번. 연령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아,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진 건 맞는데요. 나눠진 건 맞는데, 이거 연령에 따라라기보다는 연령과 소득에 따라 혹은 연령과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차등적으로 지급된다라는 것도 좀 애매해. 예. 자, 그래서 연령과 소득이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239번 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뭔가 맞는 말은 3번밖에 없어요. 자, 장애인연금법 아까도 봤듯이 연령은 18세. 예. 그 다음에 자,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에서 자, 수급자가, 여러분,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이라는 표현 잘 기억하셔야 되고, 수급자가 70%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70%가 되는 게 목표예요. 100분의 70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아, 그 다음에 2번은 맞는 말이에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있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4번.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시 똑같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 그러면 장애인연금을
지급 안 받는 사람 중에서 또 누가 들어? 공무원 연금법이 들어가야 될 거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들어가야 될 거고, 별정우체국법 들어가야 될 거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4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요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요런 구조를. 자, 이게 여러분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득. 그러면 자, 여기를 우리가 수급자나 차상위층이 여기 속하는 겁니다. 차상위층이 여기 속하는데 그다음에 여기 이 구간을 이런 구간을 우리가 점증 구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평탄 구간이라고 얘기하고, 자, 그다음에 여기는 점강 구간. 자, 일정하게. 일정하게,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제가 뭘 그린 거냐면, 이거가, 이제 근로장려 세제를 받는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로장려 세제를 받는 구간. 자, 그러면, 어디가 제일 많이 받냐. 여기 있는, 여러분, 일정소득 이상인 구간이고, 일정소득 이상인.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근로장려세제라고 하는 것은 근로를 했을 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조금 그 지원금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로장려세제라는 게. 그런데, 자, 대부분의 수급자 차상위층은, 요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자,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거나 생계급여 같은 거를 받거나 아니면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그리는 것 같겠다. 자, 여기 지금 세로가 뭐예요, 여러분? 근로장려세제가 되는 거고요. 세제지, 어이지, 어이.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소득 인정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소득 인정액이 작은 사람들 있잖아. 작은 사람들은, 에게 근로장려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소득 인정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더 이게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득 인정액이 많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로가 불가능한, 여기는 근로가 불가능하고 해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대부분이 다른 사회복지 급여로 다른 공공부조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다가 근데 여기는 요 정도 소득이 되는 사람들은 요 정도 소득이 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일도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소득도 어느 정도 있고, 중간 정도 있고. 근데 일정 소득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이게 떨어지는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장려세제, 소득은 많아졌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근로장려세제가 점점 줄어들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일해서 버는 돈이 뭐 취재생계비나 중위소득의 50%를 훨씬 더 뛰어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것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 보세요. 4번. 자, 근로장려금의 크기는 소득 구간이 높아질수록 비례해서 올라간다. 이 얘기는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근로장려세제가.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소득 구간이 높아질수록 비례하여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그리고 어느 구간에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받느냐? 그럼 평탄한 구간, 요 구간, 요 구간. 어느 정도의 근로 능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근로 능력을 가지고 소득도 어느 정도 하지만 좀 더 도움이 필요한 상태. 요 상태. 예.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4번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근로장려세제에는 1번 소득지원제도로서 일정 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근로자 가구라는 말이 중요해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 가구,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일단 그 다음에 2번 근로역을 높여서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 제도이다. 맞아요. 환급형 세액 제도이다.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를 갖는다. 맞고 4번만 틀린 거죠. 4번만. 4번만 틀린 선지가 되는 거겠습니다. 자, 예, 여기까지 하시고요.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이렇게 영역별 가족복지까지 정신건강복지, 학교, 사회 이렇게 다 여성 이렇게 다 있는데 해서 다음 주에 남은 문제들을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은 240번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